일반고의 진짜 현실 입시덕 후! 입자 과연 진짜일까? 전교 1, 2등 서연고, 반 1등은 서성한, 반 2등은 정경회씨, 반 3등은 권동홍수, 4에서 6등은 서성한삼 명상가, 7에서 10등은 강수환, 허병강 라인에 갈 수 있고, 사실 이 정도로 보내도 꽤 괜찮은 학교라고 하던데, 오늘은 이런 일반고에 대한 각종 루머들 팩트체크해보겠다. 후! 입덕 서베이 조사 결과 수업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학생은 52.7%. 현견과 달리 일반고에도 열정을 가진 쌤이 많다고와 보통이라는 답까지 합치면 무려 84.4%의 학생들이 수업에 불만이 없었음. 다만 이런 학생들 역시 쌤과 쌤이 심하다는 점은 인정. 수업 능력이 떨어지는 쌤의 경우 본인 과목 까먹기, 교과서 그대로 읽기, 영어 시간 내내 주어 동사 목적어만 끊기, 사교육 권장하기 등등 다양한 스킬로 학생에게 시련을 안겨줬음. 쌤 가차 잘못 걸리면 대신 잡대는 거임. 일반고 공부 분위기는 진짜 망했다? 입덕 서베이 결과 무려 56.6%의 학생이 반 아이들 절반만 수업을 듣는다고 답변. 심지어 집중하는 학생들이 거의 없다는 응답도 11.4%나 있었음. 이런 경향은 자습 시간에 더욱 심해짐. 실제로 80% 정도 나가는 것 같아요. 해야 되는 것들을 조금 더 시간에 하는. 이런 분위기에서 단숙하게 혼자 공부하는 학생들이 내신왕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거임. 비일반고 링겐의 변경과 달리 정작 실제 일반고생이 직접 느낀 문제점은 따로 있었음. 첫째, 학생들 간 성적 편차. 내신을 노리고 온 상위권과 평범한 학생이 섞인 일반고. 그러므로 성적 편차도 심해집. 수업만 들어도 성적이 오르는 것은 중하위권뿐. 상위권은 한두 문제 차이로 등급이 갈려서 내신 따기 빡세집. 둘째, 편애미 차별. 성적 편차가 크다 보니 모범생만 편애하는 쌤도 등장. 성적 좋은 애들만 생기부 제출 기한 늘려주기, 비상실적 몰아주기 등등 경악스러운 부모들의 제보가 많았음. 백번 양보해서 편애는 할 수 있다 쳐도 개입에까지 영향 끼치는 건 너무한 거 아님? 셋째, 세특의 불리함. 일반고와 특목고의 창체비 차이는 무려 8.8배. 그만큼 보내 프로그램이 부족한 일반고가 많았음. 저희 같은 경우는 참고 시간을 그냥 자습 시간으로 보내줘서 결국에는 학기 말에 그냥 참고 활동을 몰아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또한 생기부를 대충 쓰거나 옛날 방식의 생기부를 적어주는 등 입시에 신경 쓰지 않는 선생님 또한 두통을 유발하는 요소가 됨. 컨설팅을 받으러 갔었는데 활동에 비해서 너무 잘 못 써주셨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왠지 정시로에게 눈치를 줌. 수시 위주로 대학에 보내는 일부 학교의 경우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정시로 가냐는 편견을 가진 쌤들이 있었음. 선생님이 한 30분 정도 상담해서 정시하게 만나고 막 달리고 했고라고 하는 선배들이 거의 다 이렇게 뭐 좋은 대학 가셨고. 첫째, 예체능 지원 미비. 정보가 부족해 지원을 못해주거나 오히려 실기 준비를 방해하는 경우도 많았음. 일단 예체능에 관한 활동은 일도 없었고, 일단은 공부를 해서 대학을 가라라는 말씀을 하시죠. 그렇다면 반대로 학생들이 만족한 일반고는 어떤 특징이 있었을까? 첫째, 자체적인 프로그램이 탄탄한 학교. 일반고임에도 불구하고 외부에서 모의 면접을 불러오거나 다양한 활동을 전개. 이런 학교들은 쌤들도 생기부에 진심임. 지금 멘토링이나 프로그램이 많이 있어가지고 혜택을 채울 수 있다고 해서 있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정시에도 신경 쓰는 학교. 무심한 강요하지 않고 정시러들도 존중하는 학교일수록 연합 분위기가 잡혀있는 경우가 많다고. 다들 일단 수업도 잘 듣는 분위기였고, 내신 시험 같은 것도 수능 스타일로 나오려고 했다 흥이 공부한다고 얘기를 하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셋째, 자습실이 으리으리한 학교. 의외로 학교 생활의 질을 좌우했음. 자기 깨끗하고 에어컨도 새로 바꾸고 해서 자기 기쁘게 잘 되고 좋아하잖아요. 넷째, 선생님이 젊은 학교. 선생님께서 잘못하다 보니까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져서 수업 시간에도 좋고 힘든 입결을 다 알고 계시고 책임적인 입시 정보도 없고 좋았던 것 같아요. 구독해라 후! 그래도 54.3%의 학생들은 일반고 진학한 것에 만족했음. 사실 대다수가 일반고로 진학하기 때문에 일반고로 퉁치기에는 학교나 학생 간 편차가 클 수밖에 없다는 거. 그러니 중학생이라면 최대한 좋은 학교를 고르고, 만약 우리 학교가 불만족스러워도 일단은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 알지? 그럼 구독하시고 부모 대박나세요 여러분. 빠이!